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너입니다. 네, 도키메키 메모리얼, 네, 두근두근 메모리얼이죠. 두근두근 메모리얼 후지사키 시오리 공략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97년 이제 곧 졸업을 할 나이가 됐습니다. 고3이 될 나이가 됐고요. 엔딩까지 한 약 1년 정도, 1년 좀 넘게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쭉쭉 진행하면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학, 과학, 잡학, 운동, 예술 전부 다 올랐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다 엔딩 조건을 충족했죠. 그래서 3학년 때 인내심만 좀 올리고, 인내심이 좀 낮으니까 그 다음에 주말에는 계속해서 시오리랑 데이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직 3학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되고요. 3학년이 되고 나면 여성 캐릭터가 더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월 26일 이때고요. 네.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뭐 그리 심하지 않은데 일단 뭐 휴식을 해보겠습니다. 네, 하굣길. 아, 너무 피곤해. 빨리 집에 가야겠다. 누가 나오나 볼까요? 사키네요. 야, 사키. 삐졌네. 제 폭탄이네요. 아, 큰일 났다. 아, 사키 만나야겠네요. 사키랑 무조건 데이트. 오케이. 알겠어. 만나서 다행이다. 아, 너무 피곤해. 빨리 집에 가야겠다. 아, 폭탄 관리가 어려워. 6고네요. 나랑 뭐 좀 마시고 갈래? 네, 요런 건 좀 받아줄게요. 왜냐면 그럼 빨리 가자. 얘 표정이 별로 좋진 않으니까 괜히 슬프게 하지 말고. 네, 6고랑 같이 가주는 게 좋겠죠. 아, 아무튼 인기가 많아서 탈이야. 너무 인기가 많아. 사키한테 전화하겠습니다. 폭탄이 터지지 않으면 좋겠는데. 자, 어디 볼게요. 네, 사키 선 나다. 나야, 네가 원하는 나라면. 시험 얼마 안 남았네.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도 9일날 얘는 근처 공원 좋아할 겁니다. 안 갈래? 좋다고 나오죠. 네, 요런 건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내일부터 뭐 할까.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부활동, 전선부활동을 좀 해줄게요. 전선부활동은 인내심이 너무 적게 올라요. 네, 데이트 해주겠습니다. 아, 일요일마다 여자애들이랑 데이트 많이 해야 돼서 되게 피곤하네요. 아, 이런 행복한 소리 하고 있어. 좋아하는 장소를 물어볼게요. 뭐 운동 이런 거 좋아하겠지 뭐. 동물원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오케이. 다음에 또 불러다오. 네,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 폭탄은 없어진 거예요. 폭탄 없어진 거고. 내일부터 뭘 할까? 이제 주중이지. 일단은 11일 날 주말이 껴 있네. 주말에 운동 좀 해야지. 일단 쉬기를 하고요. 스트레스 관리 항상 해야 되니까. 아, 너무 피곤해. 빨리 집에 가야겠다. 누굴까요? 메구미네. 아, 메구미 제가 싫어하는 타입이죠. 그래, 같이 가자. 같이 가주고. 나쁘지 않네요. 이번에는 쉬는 날이니까 쉬는 날에는 운동해줘도 됩니다. 인내심 좀 빠르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인내심 올려야 돼서. 그리고 인내심 올리고 쉬고 이러다 보면 욕모가 떨어져요. 항상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 또 왔나요? 발렌타인데이. 아, 2주 있네 이 녀석. 오늘은 발렌타인데이군. 매년 있는 일이지만 올해는 더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녀석. 아무리 재벌에 잘생겼다 그래도 넌 너무 사기꾼이야. 그래? 아,
이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이민호가 고등학생이어도 이렇게까지는 힘들어. 처분하기도 곤란한데 반 정도 가져가지 않겠나? 어, 그래도 반이나 준다네. 야, 하지만 난 필요 없어. 생각나면 언제든지 얘기해라. 그럼 실례. 이런 빌어먹을. 언젠가 복수할 거야. 시오리랑 사귀어서 복수하고 말 거야. 이거 초콜릿인데 내가 직접 만든 거야. 그래 그래, 의리 초콜릿이겠지? 고맙다. 설마 이거 나한테만 주는 거 아니겠지? 차마 입 밖으로 말은 못하고 안으로 생각하고 있죠. 이거 받아주세요. 그래 고맙다. 어, 너도 건강하고. 이만 가볼게. 그럼 용기 내서 살아. 힘내서 살아야 돼. 응? 용기를 가져라. 어머, 어? 시오리다. 이거 모양은 별로 안 예쁘지만 어, 올해는 직접 만든 걸 갖다 준다. 그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줬는데. 줄 수가 없었어. 시오리는 굉장히 외부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평판에 신경을 많이 쓰는 여자인 것 같아요. 뭐 글쎄요. 평판에 많이 신경 쓰는 여성. 뭐 여자로서는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담긴 초콜릿이니까. 내가 시오리에게 대해서 유일하게 마음에 안 드는 게 그거야. 외부 평판을 너무 신경 써. 그래서 이렇게 집에 갈 때 거절할 때도 소문 날까 두렵다. 이런 아 정말 그런 거는 아까만 그때만 해도 참 시오리가 너무 싫었는데 말이죠. 특별한 의미가 담긴 초콜릿이래요. 어 고맙네. 어 그게 무슨 뜻이야 시오리? 내일 봐. 어머 대답 안 하고 가는 거 봐. 어 너무 매력 있다. 특별한 의미가 뭐야?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대답 안 하고 그냥 가는 거 봐. 어, 굉장히 매력 있죠. 이게 이런 게 시오리의 매력이에요. 이 정도 받았으면 괜찮은 편이지 뭐. 그죠? 세 명한테 받았는데 세 명이 다 매구미 빼고 아 그냥 그렇다. 일단 시오리한테 받은 것만 해도 훌륭한 겁니다. 이 정도면 뭐 대단하죠. 시오리한테서 받은 게 어디야? 어 시험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전교 1등 따놓은 당상인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문학 좀 해줄까? 시험 기간에만 좀 관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주중인데요. 어 이번 주중에 16일, 17, 18, 19, 20, 21 요때 어 용못 안정하게 할 시간은 없고 그냥 네 전산부 활동을 열심히 해줄게요. 아 과학이 너무 오른다. 좋아요. 누굴까? 사키네. 풀렸구나 너. 같이 가줄게요. 왜냐면 폭탄 생기긴 싫으니까. 아이부터까지 당연히 공부 많이 했지. 야 내가 전교 1등인거 벌써 까먹었어? 기본 실력으로 해결해낼 수밖에 없겠지. 야 너랑 나는 달라 지금. 이런 뭐 성적 이런 걸로 너랑 나랑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야. 너와 나의 관계는 그런 수준이 아니야. 나는 전교 1등이고 너는 한 200등 300등 하는 애고 어떻게 공부 얘기를 같이 할 그런 용기를 낼 수가 있니? 네 아무튼 대단한 용기였어요. 굉장한데요? 아 너무 피곤해. 빨리 집에 가야겠다. 어머 시오리다. 어머 시오리. 어머 집도 가까운데 가끔씩은 같이 가는 것도 괜찮잖아? 그럼 같이 가는 것도 괜찮지. 아 그래 같이 가자. 아 너무 좋네요. 아 시오리가 와주면 이렇게 즐거워. 그러고 보니 이제 곧 시험이네. 공부 많이 했니? 네 이게 정상적인 대화죠. 그죠? 전교에서 노는 이런 어떤 그 우등생 커플의 대화. 네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런 어떤 선의의 경쟁관계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거죠. 이번에도 전교 1등 놓치지 않겠습니다. 또 시험기간이 되면 시오리님이 또 오셔서 친히 납셔서 이렇게 한 번씩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상태를 좀 봐주죠. 네 오늘은 자 파악 한번. 네
왜냐면 자파가 올리면 스트레스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어? 뭐지? 일요일인데? 어? 어? 2월 23일 왜 온 거야? 생일 축하해. 아, 생일 축하하려고. 서울이야. 어머, 생일 축하하려고 집에까지 왔어요. 와, 기억해 주다니 고맙다. 받아줘서 고마워. 야, 그 무슨 소리야. 당연히 받아줘야지. 시우리한테서 선물을 받다니 난 정말 행복하다. 그러네요. 정말 행복하겠다. 집까지 찾아왔어. 그걸 그냥 보내?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아, 그럼 보내야지. 그럼 보내고 말고 보내야 됩니다. 저도 모르게 그걸 그냥 보내라는 말이 나왔었네요. 네, 오늘도 조직이니까 네, 전산부 활동 예술도 오르고 네, 자팍도 오르고 전교 1등 하려면 해야 돼요. 이벤트다. 어떤 이벤트일까? 아하, 뭐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왜? 유미, 무슨 일인데? 이번 주 일요일에 시간 있어요? 야, 다음 주가 시험이야. 아, 진짜 이건 아니야. 이거 폭탄 안 생기게 하려면 응 근데 왜를 해야 돼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얘기는 들어주죠. 있는데 같이 안 갈래요? 아, 근데 이건 진짜 아니다. 야, 아무리 이게 게임상의 이벤트라 그래도 어? 내일 모레 시험인데 지금 내일 일요일이고 월요일부터 시험인데 어떻게 극장 가자는 얘기를 해. 뭐 한편으로는 마음이 이해가 돼요. 얼마나 기회를 잡고 싶었으면. 저 오빠는 전교 1등 하는 오빠니까 시험 전날에는 좀 여유 있겠지? 나 만나줄 시간이 있겠지? 이러고서 접근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러면 안 되죠. 이거 좀 곤란한 거죠. 이 아이에게도 그러면 안 된다, 현실은 그런 게 아니다, 이런 걸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략이 좀 어려워지더라도 저는 관두겠습니다. 이 친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친구는 공부를 해야 돼요. 1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해놔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1학년 때 공부 열심히 해놔야지. 이거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오빠 친구나 막 쫓아다니고 선배 쫓아다니고 이러면 좀 곤란하죠. 물론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지만 그래도 저는 이것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두겠어. 오빠는 가면 되지 뭐. 야, 너네 오빠는 그러면 아무튼 굉장히 웃기네요. 거절하다니 난 정말 나쁜 놈이야. 그래, 내가 바로 나쁜 남자야. 소문나도 돼. 그래, 일단 시험 잘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해주마. 좋아요. 내일이 시험입니다. 오늘 놀러가자는 거였어. 내일이 시험인데. 자, 저는 모자란 문학을, 물론 지금도 넘치지만 문학을 좀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보겠습니다. 전교 1등을 향해서 가자. 전교 1등은 나의 것이야. 첫째 날 시험 과목 어학이다. 완벽해. 역시나 완벽하지. 수학은 뭐 볼 것도 없고. 이건 뭐 볼 것도 없고. 내가 전산부인데. 과학 볼 것도 없죠. 300이죠. 3회. 뭐 완벽하죠. 미술만? 미술이 제일 낮은데? 아, 미술도 완벽. 좋습니다. 전교 1등. 이건 뭐 1등이죠. 오늘은 시험 결과 발표 날이다. 좋았어요. 너무 먼 치킨이 되어가는 것 같아. 너무 강렬해. 499점.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군요. 500점 만점에 499점. 1점짜리 하나 틀린 거야. 시오리는 472점으로 전교 5등. 항상 시오리는 요 정도 등수죠. 전교 5등 안에 드는. 네, 레이, 이주인 레이가 43등. 미하루가 49점. 미하루, 얘 맨날 전화하는 애인데 괜찮네요, 미하루. 그 다음에 메구미가 108등, 사키 204등, 육고는 공부 포기. 네, 알겠습니다. 진학을 포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일요일이니까 전화를 합니다. 뻔한 거 아니겠어? 뻔한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요시오가 아니라 육고 아니야? 육고? 아, 유미 그지? 유미, 사오토메 유미죠. 유미한테 전화해야죠. 뻔한 거 아니야? 네가 폭탄이잖아. 그지? 설마 폭탄 연쇄 폭발이 났을 리 없고. 오빠다. 무슨 일이야? 데이트하자. 내가 그때 시험이라서 너 못 만났어. 16일 날, 너
어디 갈래? 너 유원지 갈래 나랑? 유원지? 어때? 그래 됐어. 이걸로 폭탄 처리 완료 됐습니다. 내일부터는 뭐 할까? 자, 주중인데요. 주중인데 뭐 딱히 크게 할 건 없으니까 일단은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좀 쉬어줍니다. 네, 외모는 떨어지지만 인내심은 떨어지지 않아요. 좋아요. 누굴까? 사키. 같이 가는 거. 같이 가는 거. 같이 가주지 뭐. 곧 봄방학이네. 특별한 계획 없어. 계획 없다. 그래, 클럽 활동이나 열심히 하렴. 봄방학하고 나서 만나지 말자, 우리 방학 때는. 방학 때 만나는 건 짜증나니까. 아, 이거 뭐 집에 갈 수가 없어. 너무 인기가 많아. 아, 또 육고네. 어머, 지금 가니? 어, 그래, 지금 간다. 너도 그냥 가라. 어, 잘 가. 안녕. 가정길 쭉 가. 내가 말 걸어서 미안하다. 좋아요. 이러지 마. 아, 화이트데이. 웬일이야, 레이? 사탕은 준비했겠지? 당연한 걸 왜 물어? 오호, 그럼 잘해보게. 어쭈, 비웃냐 지금? 오호 하는데 엄청 비웃는데? 그럼 나도 사탕 주러 가야겠다. 좀 특별한 걸 하나 준비했는데 이건 누구한테 줄까? 당연히 시오리 아닙니까? 아, 마침 시오리가 오네. 어, 시오리. 어? 무슨 일이니? 아, 저 이거 발렌타인 때 받은 그 초콜릿 있잖아. 그거. 어머. 담내야. 그래? 고마워. 너무 기분 좋은걸? 아, 그래. 고맙다. 기뻐하다니 나도 좋은데? 실은 나 아무것도 아니야. 왜 말을 끊고 그래? 계속 얘기해 줘. 좀 당황해 하긴 했지만 어쨌든 주길 잘했어. 아, 얘도 눈치 없어. 시오리가 어? 저렇게 부끄러워하는데 어? 집에 갈 때 주면 되지. 어차피 같은 동네 살면서. 그죠? 같은 동네 살면서 저러네. 자, 유원지에서 유미와 데이트인데요. 이런 걸 뭐 사실 물론 유미도 공략하다 보면 아주 매력적이고 좋은 아이겠지만 저는 그냥 여기서는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이 유원지는 이제 뭐 월미도 같은 곳이죠. 그죠? 월미도. 뭐예요? 빨리 가요. 사실 에버랜드 같은 데는 유원지를 넘어서서 거기 이제 놀이공원으로 얘기가 되죠. 뭐 놀이공원 치고는 좀 세계적인 다른 놀이공원에 비하면 롤러코스터 숫자는 좀 적지만 에버랜드는 뭐 거기 가면은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도 있고 뭐 탈 것도 많고 구경할 거 뭐 미술 전시도 하고 모든 걸 다 하죠. 아, 왜 이렇게 약한 척하냐. 야, 아파 죽겠어?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일부러 치마 입고 지금 날 유혹하려고. 업어주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아, 업어주네. 아, 이런 이벤트 좋지 않은데. 아니, 넘어져서 무릎 좀 까진 걸 가지고 업어주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데. 아, 너무 싫어. 아, 앵기지마. 좀 앵기지마. 너무 재밌었어요. 또 불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연락할게. 아, 이런 얘기도 하지마. 얘 너무 달라붙어. 무릎 좀 까진 걸 가지고 그렇게 울고불고 뭐 못 일어나는 것처럼 치마 입고 일부러 곤란하라고. 너무한다 진짜. 자, 16일이고 21일날 쉬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전산부 활동을 이번엔 좀 용모에 좀 신경을 쓸까요? 인내심이 크게 떨어져요, 용모는. 아, 너무 피곤해. 빨리 집에 가야겠다. 제발. 육고는 한번 무시했으니까 이번엔 좋다고 해줍니다.
세월 한번 빠르다. 벌써 3학년이라니 말이야. 취급되지 않으면? 육고, 성적이 그렇게 나빠? 난 글쎄, 난 전교 1등이라 그런 생각 안 해봤네. 아, 일본에는 아직도 유급이란 제도가 있나? 이 당시에는 유급이란 제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성적이 안 되면 유급돼서 1년을 꼬르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집으로 돌아왔다. 오늘은 뭐랄까? 오늘 금요일인데 쉬는 날이에요. 이날은 운동을 좀 해서 인내심을 올려주자. 좋았어. 일요일도 운동을 해서 인내심을 올려주죠. 내일부터는 뭐랄까? 내일부터는 본방학일 것 같은데, 한 주 정도. 네, 한 주 정도 본방학일 것 같죠. 자, 마지막으로 전산보. 이제 전산보는 마지막입니다. 본방학인 거를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냥, 네, 그냥 가야죠. 좋습니다. 이게 마지막 전산보. 더 이상은 전산보 활동을 하지 않아요. 이제는 운동을 해서 인내심을 관리할게요. 순식간에 인내심을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신학기 고3이 됐습니다. 고3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여자 캐릭터가 등장하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맘대로 해도 돼요. 자, 졸업까지 앞으로 1년이라 시오리의 이상형이 되기엔 좀 멋이 없군. 외모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 오늘 진로 상담이 있지. 교무실에 가봐야겠다. 자, 진로 상담. 나도 이제 진로를 결정해야 할 텐데. 자, 진학을 하거나 취직을 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다른 애들 진로를 알아보자. 다른 사람의 진로를 알아볼까? 시오리의 진로는 뭐죠? 인류대학 진학. 물론 나도 합격할 수 있겠죠. 레이는 어떻게 하나 볼까? 이주인 레이. 레이는 해외 유학. 이제야 평화의 날들이 시작되겠군. 아, 나 궁금한 애들 많아. 누가 궁금하냐면, 일단 친구 요시오. 아, 요시오는 없네요.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공부 제일 못하는 육고죠. 육고. 삼류대학 진학이래. 합격할 수 있을까? 삼류대학인데도 합격이 좀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사키는 어떻게 될까? 사키는 아무래도 그거겠죠. 그 운동 쪽이겠죠. 아, 요리 전문학원. 요리사 되려고 하는구나. 그렇구나. 하긴 운동 쪽보다는 요리가 낫겠지. 자, 그 다음에 메구미는 어떨까요? 이루기업. 대학에 안 가네. 바로 일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사우토메. 아, 삼류대학. 히야, 요시오가 진학을 하다니. 네, 요시오도 대학을 간다고 하네요. 역시 진학하겠습니다. 전 대학 갈래요. 난 선생님께 내 생각을 말씀드렸다. 지금 네 실력이라면 인류대학에 합격할 수가 있어. 아, 그렇습니까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난 전교 1등이니까. 안돼 안돼.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하지마. 나 주말에 바쁘다고. 이번 주 일요일 시간이니? 하, 주말에 바쁜데 진짜. 그럼 도서관에 같이 안 갈래? 야, 네가 무슨 도서관이야. 정말? 야, 네가 왜 도서관이냐? 너 도서관에서 뭐 책 보면 뭐 읽을 줄 알아? 우리만 할 줄 알아? 아헤이, 데이트하면 안 되는데. 시오리랑 데이트해야 되는데 주말에. 네, 요것만 해줄게요. 네, 별거 없는 이벤트일 것 같아요. 네, 들어가 보고. 난 너랑 오고 싶지 않아. 시오리랑 오고 싶어. 정말? 조용한데? 조용한데 어쩌라는 거야. 너는 집에 가. 그래, 너 집에 가라. 됐어요. 사키와는 끝냈고요. 내일부터는 뭐랄까? 인내심 이 정도면 되려나? 용모를 일단 쭉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인내심을 할까요? 자, 아무튼 여기서 잠깐 끊어서 가겠습니다. 영상은요.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